지금 이 차를 보면 아주 미세하게 연기가 나오죠? 뿌옇게.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나? 아주 미세하게 연기가 나옵니다. 보이네. 예, 지금 뭐냐면 배기가스에서 약간의 연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아 이게 좀 엔진이 과열이 되면은 연기가 나옵니다. 예, 살짝 나오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헤드 가스켓이 그 새가지고 그 쿨링 워러가 그 냉각수가 여기 있는데 냉각수가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서 타는 현상인데요. 일단은 시동을 끄고요. 그래서 그 현상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냉각수가 비어 있어요. 냉각수가. 얘기는 뭐냐, 이게 줄어들어서 이 엔진 헤드 가스켓 위로 그 쿨링 워러가 도는데 거기에 이제 엔진 실린더로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카탈리틱 컨버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옥시겐 센서 이런 게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스테이트 인스펙션. 뉴욕 같은 경우는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못 고치면은 이거를 폐차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가스켓이 위에 거를 가는데 보면 한 거의 1,500불 내지 2,000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폐차시키는 게 낫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 제품인데 예, 블루데뷰 헤드 가스켓 리페어 킷이거든요. 이거를 이게 이제 쿨런트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서큘레이션 하면서 그 새는 것을 이제 막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엔진 온도가 일단은 낮아야 돼요. 일단 방금 전에 켰을 때 요 쿨런트 온도가 바닥에 있어야 돼요. 바닥에 있었고, 그리고 엔진을 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넣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다가요. 일단은 뚜껑 열었고요. 라디에이터 뚜껑 열었고, 홀 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동을 걸어야죠. 아, 그리고 그 세팅은 모든 온도를 다 높게 하고, 팬도 맥시멈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예, 뒤에 창문도 열어놓고요. 아니면 차 히트를 맥시멈으로 틀기 때문에 창문 좀 열어놓고요. 그냥 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락을 해야 되겠죠. 락을 미리 해야지 락이 되죠. 자, 나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엔진 온도가 낮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팬을 맥시멈으로 틀어 놓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러면은 서큘레이션이 되고 요거를 이제 슬로우리 조금씩 넣을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넣는 거죠. 네, 계속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겠습니다. 예, 계속 넣는 거죠. 조금씩이요, 천천히. 네, 다 넣습니다. 네, 쿨런트로 넣으려고 조금 채워 넣어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새거네요. 그럼 디스틸드 워러가 있어야 되는데 디스틸드 워러가 없으니까 일단은 캡을 그냥 잠그겠습니다. 이 상태로. 네, 타이트하게 잠가졌죠. 이 상태로 아이들을 50분간 해줍니다. 지금 6:35니까 7:25까지죠. 예, 가끔가다 저게 오버히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킵 와칭 해줘야 되겠죠. 예, 지금 보면은 저게 약간의 그 스모크가 보이거든요. 심하진 않은데 엔진이 과열되면은 이게 또 심하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픽싱 되는 과정이니까 한번 봅시다. 스모그가 나오고 냄새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그 배기가스 냄새 중에 좀 역한 냄새가 나요. 이거는 저 엔진오일 타면 아주 하얀 스모그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약간 블루색이나 아니면 약간 검은색 비슷한 색이 나오는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안 나와요. 벌써 이렇게 실링이 될지는 않았을 텐데 약간의 이 스모그가 보이기는 해요. 예, 여기서 보니까 잘 보이네요. 보이죠? 스모그 나오는 거. 예, 이렇게 되면 이거 인스펙션 통과 못합니다. 확실하게 스모그가 나오는 게 보이죠? 예, 백그라운드가 조금 어두우니까 좀 잘 보이네요. 예, 살짝 보이죠? 아주 진하진 않은데 이게 보여요. 나이스죠? 예, 보이죠? 이게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예, 온도는 계속 잘 조절되고 있죠. 이 체크 엔진 라이트는 이 배기관이 지금 살짝 부러져서 리킹 되거든요. 이거 용접도 해야 돼요. 예, 엔진이 열을 받으니까 이제 더 잘 보이죠. 예, 이제 심해지네요, 더. 예, 엔진이 열을 받으니까 이 배기가스 나오는 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네요. 예, 그거 외에는 지금 엔진도 힘도 되게 좋고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런데 이걸로 폐차시키긴 좀 아깝죠. 연기 나오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네요. 조금 불안하게 이게 센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빗나가네요. 불안하게. 예, 지금 20분 지났습니다.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쿨런트 양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태이지만은 조절은 되고 있네요.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하이 템퍼처에 치우쳐 있네요. 근데 레귤레이션은 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아까 불안하게 하더니 정상 범위로 이제 넘어왔네요. 예, 30분입니다. 배기가스가 더 심해지네요. 예, 식을 때는 잘 안 보이더니
이 주변이 다 하얀 연기로 쌓이네요. 네, 이제 40분입니다. 보면은 더 심해져요. 보통 때보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액체까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템퍼러처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요. 예, 이제 50분 동안 아이돌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최대한으로 연기가, 이렇게 많이 연기가 난 적이 없었는데 아주 굉장히 심하게 연기가 나네요. 일단은 50분 지났으니까 엔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템퍼러처는 계속 잘 유지되고 있고요. 딱 미드레이죠. 엔진을 껐는데 지금 1시간 동안 이거를 쿨링 다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1시간. 근데 지금 1시간 20분 후에 차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팬으로 강제로 더 쿨다운 하려고 합니다. 이걸 1시간 20분 동안 쿨다운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10마일 정도를 달렸거든요. 엔진 온도는 최대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엔진 하얀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거의 가스가 안 나오죠. 이야, 이 프로덕트 진짜 좋다. 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 정도면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진짜 씰링되는데 헤드 가스켓 고장나도 바꾸지 말고 이 프로덕트 꼭 쓰세요. 와, 너무 완벽하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이요. 지금 거의 한 40분 달렸거든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요. 역한 냄새 났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죠. 이야, 끝내준다. 이 프로덕트,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처음에는 연기가 조금 났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금 이제 5일 지났어요. 5일 지나니까 아예 연기가 싹 없어지네요. 아, 프로덕트 마음에 들어요. 예, 여기 보면은 새는 부분이 한눈에 보이죠? 여기하고 특히 요 가스켓 해볼게요. 여기 보이죠? 이게 가스켓 라이닝이거든요. 그 가스켓 라이닝을 따라서 이 액체가 나오면서 이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메꿔지고 있죠. 이 위에 올라간 거는 왜냐면 이 바람이, 여기 팬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날려서 위에 이렇게 쌓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뭐 크랙이나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여기 그 엔진 헤드 가스켓 부분, 저 라이닝 있죠? 요 라이닝 따라서 흘렀죠? 여기만 그렇고 왼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른쪽, 그러니까 패신저 사이드는 아무 게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사이드 요쪽 실린더 블록에 그 크랙, 그 헤드 가스켓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헤드 가스켓 가르는데 거의 뭐 1000불, 뭐 1500불 이렇게 들어있는 거니까, 피드백 보니까 이걸로 한 3-4년 버틴대요. 그러면은 뭐 이 차 수명 인전 거의 끝날 때 됐으면은 이제 그때 인전 다른 차로 바꾸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이게 제가 쓴 제품인데, 펌맨이고요. 옆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프로시저 잘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집어넣고 뭐, 그리고 이 통이고요. 후드를 닫았구나. 예, 이상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